자, 그래서 시네리 단어 67 과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Fail. Fail. 오케이, 그래서 fail은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내가 실패한다 하고 싶으면 I fail 하고, 내가 실패할 것이다 하고 싶으면 I fail.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앞에 be 동사는 필요 없고요. 조심해야 될 건 he, she, it이 실패한다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 다음 It's time to. It's time to. 자, it's time to 뒤에는 반드시 하다시가 와야 돼요. 근데 to 뒤에 하다시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네. To 뒤에 하다시가 오늘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4가지. 뭐뭐뭐? 하는 것. 그렇지, 하는 것. 하기 위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하는 것이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또 하기 위한. 하기 위한. 아이고, 하기 위한. 이거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해서. 요것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너를 만나서 반가워. 그 다음에 일어나기 위한 시간. 어떤 시간? 일어나기 위한 시간. 일어나다가 get up인데 여기 앞에다가 to를 붙이면 일어나기 위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는 이유는 이와 같이 다른 시로 바꾸기 위해서예요. 이름 시, 그 다음에 어찌 시, 어떤 시, 어찌 시로 바꾸려고 to를 붙이는 겁니다. 하다시 말고 딴 걸로 쓰려고 붙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에 time to 뒤에 있는 건 몇 번째 뜻이냐면 이 세 번째 뜻이 된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한 시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ave a test. Have a test. 오케이, 마찬가지 have가 원래 가지다란 뜻인데 뒤에 시험을 가진다란 얘기니까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시험을 친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나저나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아직 생각 안 나고 있나요? 생각하고 계시고요. 오케이. 그다음 오바이벌 거울. 아이, 나와버렸다. 알고 있었죠.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미러. 미러.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아이오. 얘 이상한 발음 하는데 아이오 하면 돼요. 아이오. 어쨌거나 여기에 I will이고 will은 무슨 시니까 하다시. 아니죠. 하다시하고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양념 시.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반드시 무슨 시가 와줘야 된다? 하다시가 두가 들어있거나 또는 비의 형태로 온다 그랬어. 더즈가 들어있는 이런 형태로 못 와요. 자, 이게 무슨 설명이냐? 그가 실패한다. 실패할 것이다 말고 그가 실패한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였습니까? He fails였지, 그치? 그런데 그가 실패할 것이다 하고 싶어서 여기다 양념을 뿌려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He fail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때는 이런 걸 보고는 현재 시제라고 그래. 현재 시제. 그러니까 현재 시제일 땐 do나 does가 둘 중에 하나야. do 아니면 does인데 지금은 he이기 때문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야. 근데 양념식 뒤에 쓸 때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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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깨졌다 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 깨진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깨진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현재 깨져 있다. It is broken. 근데 그것이 깨질 것이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양념을 하나 뿌려야 되죠. 뭘 뿌려요? 위를 놓겠죠. 그러면 그것이 깨질 것이다 할 때는 어떻게 바뀌냐? It will be broken.
양념치 뒤에는 원래 모습. 됐습니까? 네. 그것이 깨질 것이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Fail the test 하면 되겠죠. Fail the test. Fail the test. 됐습니까? Fail하고 합쳐서 의미의 덩어리를 만들어 봤어요. 오케이, 이제 두 개. 두려워하는 하고 또 하나. 그 다음에는 Under. Under. 자, under 같은 애를 보고 선생님은 앞제비시라고 하고요. 앞에 놓는 말이라고 해서 앞제비시. 정식 명칭은 전치사라고 할 거예요. 앞전자에 놓을 치자. 혹시 혜리 한자 배워봤어? 아니요. 안 배워봤습니까? 앞전자가 있어. 앞에 놓는 말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의자 밑에 under the chair 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의자 위에는 이런 것도 앞제비시, 이런 것도 앞제비시야. 위에는 이름씨가 옵니다. 이거 이름씨잖아요. 그래서 이 전치사 앞제비시라고 부른 이유는 이름씨 앞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이야. 우리는 요걸 under the chair를 쓰면 의자 밑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얘를 먼저 써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세 개야. 뭐하고 뭐?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울타리. 됐습니까? 그 다음? Where's. Where is의 줄임말. Where's. 자, where's는 where is의 줄임말이니까 뒤에는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 뭐는 못 오겠다. they나 you나 we 같은 건 모르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몇 개가 와야 된단 말이야? 한 개. 그러면 여러, 세 개가 아니야.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지. 얘들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야. 자, 나의 아빠 어디 계시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my father? 됐습니까? 근데 나의 책들이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오케이, 왜 where is가 아니고 where are, 왜 써야 되냐? 이건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 day니까 day랑 어울리는 be 동사를 써야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three. three. 자, 지금 생각 안 나고 있는 게 뭐다? 또 하나의 두려워하는 울타리. 생각난 거 있습니까, 그 중에? 그 다음? Bad luck. Bad luck. 그럼 bad luck의 반대말은 뭘까요? 행운. 그럼 영어론? 배드가 나쁜이면 나쁜의 좋은 말, 나쁜의 반대말은 좋은일 거고. 그럼 뭐겠어요? 뭐겠어요? Good luck이겠죠. 행운. Good luck. 불운. Bad luck. Bad luck. 이런 반대말 관계도 알아야죠. 계속해서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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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도 마찬가지 앞제비시예요. 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into the room 하면 무슨 뜻이 되고? 안에. 뭐라고? 그 안에 방. 그 방 안으로죠. 그 안에 방이 아니고요. Under the chair가 뭐였어? Under the chair. 그 의자 밑에였죠. 그럼 into the room 뭐였어? 그 방 안으로 오겠죠. 알겠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또? 예.
뭐뭐의 징조? 자, 자신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단어는 그냥, 아, 이거 좀 다 적어놓은 거 고민하면 안 돼. 생각이 나야 돼. 네 개째야. 울타리. 또 하나의. 나 뭐였더라? 어, 두려워하는. 뭐뭐의 징조. 그 다음. 뭐라고요? 30. 예, 베스킨 라빈스 31 할 때 베드룸 이라고 발음 안 돼, 하면 안 돼. TH는 선생님이 소리 어떻게 소리 내라 그랬어? 혀를 살짝 물고 뭐 아니면 뭐 the 아니면 쓰라 그랬지. 그래서 욕실은 bathroom이야, bathroom. TH 써 bathroom이야,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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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3.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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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에서 get이 하다시고요. 앞에 to를 붙이면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To get up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은 뭐뭐가 있다? 일어나다니까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한. 그렇지, 잘 기억하고. 일어나기 위한,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뭐 해서.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 안 난 게 또 하나의, 울타리, 뭐뭐의 징조,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인데, 얘들 다 중요한 단어들이고. 오케이? 그래서 공부 좀 하고 다시 와서 걔들이 뭔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쓰기 시험 시작. 오케이?